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으로 허물다 센서 수치입니다. 일단 시작 전에 상하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145일차까지 하고 전선에 변화가 없어서 전선 변화가 있을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전선 변화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착화가 되면 또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걸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댓글로만 적어놔서 잘 공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점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계속 고착화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수준으로만 있었고 커봤자 작은 마을을 서로 뺏고 뺏기는 수준으로 한국전쟁의 고지전을 연상케 하는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방향으로 대대적인 반격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2500제곱킬로미터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9월 9일 기준으로만 자료를 확인하여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9월 10일 영상은 오늘 아침에 다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빠른 속도로 하르키우 지역에 대한 탈환전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빠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까지 2500제곱킬로미터를 탈환했는데요. 이는 서울 4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렇다 보니 러시아군의 전선 붕괴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민간인 행렬까지 뒤섞이면서 엄청난 패닉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하르키우 지역에서의 우크라이나군 반격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러시아 소식통에 의하면 러시아군은 병력들을 쿠판스크와 이즈음에 강하고 있는데요. 쿠판스크가 철도의 중심지인 것을 확인해보면 쿠판스크 함락 시 생길 파장은 상상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동부전선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9월 9일 기준으로 쿠판스크 외곽에 도달하여 이즈음에서 북서쪽, 북쪽, 북동쪽 및 남동쪽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일 내에 이즈음으로 가는 러시아 병참선을 절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 곳곳에서 러시아군의 붕괴 조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R79 고속도로를 따라 쿠판스크 남부 외곽에 도달하였는데요. 러시아 소식통은 해당 지역에서 기갑부대 간의 기갑전도 일어났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영악하게도 강의 교량을 모두 부수면서 러시아의 보급을 방해하며 전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의 공급 능력을 저하시키고 공격을 강하기 위해 이런 곳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소식통을 봐도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파산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즈음 북동쪽으로 20km 지점까지 진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소 이즈음 북동쪽으로 20km 지점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이즈음에서 동쪽으로 7km 지점까지 진격했다는 소식도 있어서 이즈음 탈환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수집되는 대로 오늘 아침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리만 지역에서 지상 공격을 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리만에 고정시켜 이즈음으로 러시아군이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즈음에서 리만으로 가는 병참선을 모두 잘라내고 있어서 이즈음이 사실상 고립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남부전선입니다. 지속적으로 포격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수품을 계속 포격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헤르손에서 지속적으로 탈환전을 한다고 러시아군을 묶어두었는데요. 동부 대반격을 위해 헤르손에서 일부러 성동격서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노바카우브카와 다리브카에 있는 다리를 공격했습니다. 또한 하이말스도 이곳에서 활약을 하며 탄약고 두 동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하이말스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파괴했다고 주장한 하이말스가 미국이 인도해준 하이말스보다 많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남부지역에서 계속해서 러시아군을 견제해 러시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또한 러시아군의 탈영병이 증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멜리토폴 시장 이반 페도로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멜리토폴의 5개 학교를 군사기지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에 의하여 하나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베르단스크에서 대규모 미확인 폭발도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미콜라이우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가했고 니코폴, 크리비리, 라두시네에 대한 공습도 진행했습니다. 한동안 조용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영상에 공지를 하고 영상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